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81페이지 할 차례죠? 맞나요? 예, 81페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부터 보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틀은 설명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자, 우리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그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거든요.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and는 or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and가 아니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걸까요? 일치하지 않은 걸까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거죠.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왜 하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하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대로 표시를 했다.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가 해놓고 그리고 지가 표시해놓고 왜 하자 있다고 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예요. 그래서 이제 110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잠깐 보면 110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런 개념인데요. 먼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107조부터 있습니다. 107조 그리고 108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9조가 있습니다.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예요. 그래서 보통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하고 비진이 표시라고도 합니다. 비진이 표시. 자, 108조를 둘이 짜고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짜고한 했다는 얘기는 통정이라고 해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걸 통정 허위 표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9조는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그냥 착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110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글자만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를 우리는 비통착사강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비통착사강 한번 해봅니다. 여기 뒤에 가면 무효취소에서 좀 유용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비통착사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성립 요건을 제가 한꺼번에 쭉 정리해 드립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자기 의사와 자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한 거예요. 이런 행위를 도대체 왜 했을까?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입니다.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통정호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 얘기했습니까, 제가? 세 개 얘기했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얘기했죠.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짜고 했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짜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짜고 했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이걸로도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표의자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착오자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자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 요건이고요. 그럼 이쪽에 오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가 있긴 있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그랬죠. 사기를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속아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했지만 의사결정을 잘못했는데 의사결정을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했다. 겁먹어서를 세 글자로 우리는 쫄아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쫄아서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사기냐?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속아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라고 하면 속았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법률용으로 기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망을 당해서 그 기망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켰고 착오를 일으켰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강박을 당했다. 강폭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안 좋은 일을 발생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악의 고지를 받으니까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공포심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 자, 이게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인 겁니다. 그럼 효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진의 표시는 일단은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걸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무효로 하니까 그럼 유효는 이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상태?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유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고요. 통종의 표시는요. 여기 보세요. 비진의 표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짜고 했죠. 처음부터 둘이 짜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통종의 표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 원인 급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대요. 부반청할 수 있다. 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느냐. 이게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된 부분 있죠. 그 이행된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이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거는 일단은 유효로 합니다. 유효로 하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민법 제109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놨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에 정해놨느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중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요 부분은요. 우리 판례가 아주 너무 현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덤벼들어요. 자, 표의자가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일반인도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표의자도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또 일반인도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그럼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야 세상 누구라도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뭐 표의자 주관적으로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럼 그게 뭐냐는 얘기죠.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젊은 판사가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중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따질 거냐.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목적,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통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직업하고 요만큼만 관련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다예요. 자기 직업하고 관련 있는 행위를 하면서 조금 착각을 일으켰답니다. 직업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착각을 일으켰으면 그냥 단순한 과실입니다. 근데 자기 직업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면서 착각을 일으켰다. 그럼 그건 중과실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토지를 거래하고 있어요. 토지. 토지를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생겼답니다. 경제적 손실이 크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죠. 근데 그 손실을 발생시킨 자가 변호사래요. 변호사 직업이. 그럼 변호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아니,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하고 이러는 거 권리 분석은 변호사 업무에 들어가잖아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혹시 공인중개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켰대요. 공인중개사도 직업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경제적 손실이 안 많고도 취소 못해요. 그런데 정육점 사장님이래. 정육점 사장님이 토지 거래하다가 착각을 일으켜서 손실이 크게 생겼대요. 그럼 그분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직업하고 관련 없으면 중대한 과실 없어요.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효로 하되 취소할 수 있다. 얘는 처음부터 무효다. 얘는 원칙적으로 유효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겁니까? 일치하지 않은 겁니까? 일치한 거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죠. 다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로 하는 겁니다. 유효로 하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먼저 기망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럼 기망을 하는 자는 상대방을 얕은 꾀를 해서 얕은 꾀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예요. 기망을 하는 자는 내가 얘를 속이면 요 녀석이 기망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의. 그러니까 기망만 할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착각까지 유도하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2단의 고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법행위로서 나중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법해야 된다.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품 같은 거 팔 때 있잖아요. 상품 선정 광고 같은 거 할 때 다소 허위 과장 광고가 들어갈 수 있죠.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가 뭐예요? 상품 팔면서. 화장품. 여성들 화장품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델들 보면은 굉장히 이쁘죠. 그 화장품 발라서 이쁜 거 아니거든요. 원래 이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바르고 나타나서 이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성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 없죠. 아, 쟤는 저거 발라서 겁나 이뻐졌어.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다소 호의 과장 광고가 들어가든 뭐 30일이면 모든 게 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팔면서 30일 솔루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일 팔려면 계속 개처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 과장 광고가 있어도 그거는 상대방이 의사결정하는데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속아서, 그것 때문에 속아서 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성을 갖춘 건 아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중반에 대형 백화점에서 세일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칙 세일을 했어요. 자, 50% 할인 행사. 그래요. 할인. 50% 세일. 그래 놓고 실제 가서 물건 보면 세일 하기 전에는 10만원짜리를 그 가격표를 21만원으로 갖다 붙여요. 그리고 50% 세일 그러면 10만 5천원 받는 거 아니에요. 5천원 오히려 더 붙여 파는 거야. 더 붙여 파는 이유가 뭐야? 광고비 충당하느냐고. 이거는 다소 과장 광고가 아니라 위법한 기망행위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이런 거고요. 이 기망에 의해서 차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기망에 의해서 차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이루어지는 관계가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망에 의해서 착각이 뭐라? 기망할 때 A라고 표시하라고 기망을 했는데 너무 많이 착각을 일으켜서 B라고 표시했대요. 그럼 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여기 기망에 의해서 차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해야 되는 기망과 차고, 차고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 하는 자는 A라고 의사표시 유도해야지라고 기망행위를 했는데 속이는 행위를 했는데 얘가 착각을 너무 많이 일으켜갖고 A라고 표시하지 않고 B라고 표시했대요. 그럼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A를 유도해야지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망행위 했는데 실제로 A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생겼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맞죠?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해주면 불이익 주겠어. 뭐 속된 말로 죽여버리겠어. 파멸시켜버리겠어. 모든 걸 다 뺏어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해약의 고지는 상대방의 직접 해약 고지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해약의 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약의 고지에 의해서 공포심이 생겼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있었다. 즉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2단에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해약의 고지는요, 위법성을 갖춘 불법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약의 고지가 다 위법성이 있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해약의 고지가 다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음주운전을 통해서 내 차 뒤를 받은 녀석이 있대요. 가서 보니까 애가 완전히 술이 채 있네요. 그럼 뭐라고 해? 나와. 너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고 넌 콩밥 먹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위법합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니죠. 해악의 고지 맞잖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생겨서 겁이 날 정도까지 고지가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뭐가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즉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07조 내지 110조를 한꺼번에 정리한 건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사기 강박했느냐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이 법률 관계 하는 과정에서 갑이 을한테 사기 강박 행위를 했대요. 사기나 강박에 강박을 하니까 얘가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겁먹어서 또는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표시했답니다. 속아서요. 이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했냐면 갑에게 한 거예요. 그럼 갑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기 강박행위 하니까 을이 여기 속아서 나한테 의사표시했다라고 하는 거 갑은 잘 알죠. 그렇죠? 갑은 잘 아니까 나중에 을이 아 내가 사기 당했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알면은 이 의사표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여기다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취소한다. 라고 해서 취소도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갑이 직접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갑과 을 사이를 끼어든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제3자가 여기다가 사기 또는 강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갑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도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표시한 거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을은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사기 강박을 통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요. 그런데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갑은 지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이 그 사실 모를 수도 있죠. 얘가 사기 강박한 거 아니라면서요. 제3자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이 사실을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내가 의사결정했고 그대로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의사표시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나가던 A가 갑과 을 사이를 왜 끼어들었을까? 느닷없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내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둘 사이의 내부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대리인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A가 법률 행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사기 강박을 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사기 강박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얘네 회사 직원. 갑 회사 직원이 지나가다가 갑이 좀 힘들어하니까 여기다가 겁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피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용자. 그럼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까 단순한 제3자로 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은 그냥 누구로 봐버려요? 갑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상대방으로 취급하고 피용자는 제3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갑으로 봐버린다. 그러니까 갑이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피용자는 뭘로 취급한다고요? 제3자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할 건데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의 공통점이고요. 이 공통점은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여기서 여기다 써드리는 이 공통점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답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고 여기서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가 여기서 답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7조든 108조든 109조든 110조든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하거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비진위로 했다 통정허위 표시로 했다 이거는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유효였다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런 게 아니라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는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말이죠 군대 갔다 와서 22살 일찍 군대 갔다 와서 22살부터 50살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22번 하고 이혼신고를 22번 했대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요. 혼인 많이 하고 이혼 많이 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그게? 공무집행 방해로 그 사람이 입건이 됐어요. 혼인신고 22번 하고 이혼신고 22번 했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그 왜 그게 공무집행 방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군대 갔다 와갖고 직업이 뭐냐면 동남아 쪽이나 연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여자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혼인신고해요. 그래서 부인으로 한국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영주권 나오면 또 이혼신고해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몸이 돼서 또 가서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또
정착되면 이혼 신고하고. 이게 얘 일인 거야. 근데 이거는 가족법상 법률 행위잖아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표시죠. 실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이게 무조건 무효로 확정돼 있어. 적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무효로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 이혼신고 22번씩 44번 신고하네요.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집행을 44번 방해했다. 근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그때 제가 볼 때 혼인신고 많이 하거나 이혼신고 많이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것도 그 부인이, 부인되는 사람이 난 얘하고 혼인한 사람이 아닌데 혼인신고 돼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할 근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뭐 그 제도를 만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공법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공법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 이 공법상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유효로 확정해놓습니다. 이 공법 행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게 소송행위 또는 행정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행정행위는 뭐 건축 무슨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사직서 작성하는 거 있죠. 이 공무원 개인의 행정행위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요. 공무원의 사직서 작성 제출 이런 것도 공법상 행위로 봅니다. 무조건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나는 비진으로 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착오로 사직서 썼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로 확정해버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단체적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적 거래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또 정형적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 이 단체적 거래 행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거 있죠. 주식 사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주문하고 팔겠소라고 하는 팔자 주문이에요. 아침에 9시에 주식 사겠소 쭉 했는데 올라가는 게 반이고 떨어지는 게 반이다. 그럼 올라가는 건 내가 맞아 잘 샀어. 하지만 떨어지는 건 착오라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올라가는 건 그래 알았어 정상적인 의사표시, 떨어지는 건 착오니까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버는 사람만 있지 잃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 주식 인수 청약 이거는 보통 이런 거예요.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거 이런 거고요. 정형적 거래 행위다라고 하는 건 어음이나 수표 발행하는 행위예요. 여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적용하지 않고 주식 인수 청약이나 어음 수표 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뭐 사기 강박을 이유로 무조건 다 유효예요. 유효. 정형적 거래 행위 적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유효고요. 얘네들은요. 그 1항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2항에 반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그 보호 규정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보호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때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 그 말은 제3자 스스로 나는 선의입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과실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갑하고 을이 둘이 비통착사강했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답니다. 그러면 무효거나 아니면 취소 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다. 그럼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행했으면 그건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 병에게 또 양도했다는 거예요. 병에게. 그러니까 비통착사강을 통해서 얘가 얻은 게 이건데 이걸 얘한테 다시 양도해서 병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병은 이게 비통착사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병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이거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무효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3자를 용어적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겠죠. 당사자 빼고 이 사람들의 포괄승계인이 있어요. 포괄승계인은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공법관계가 아니고 우리 민법관계에서는요 상속인 나오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은 똑같은 사람이다. 민사적인 권리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취급해도 객관식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일단은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제3자 얘기할 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제외하고 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을이 이걸 취득한 것처럼 권리가 생겼잖아요. 비정상적인 통정허위표시, 비진의표시 등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고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봐야 될 게 이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요. 이거 하나 더 봐야 되고 통정허위 표시인데 둘이 통정하긴 했지만 허위 표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은닉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 이런 것들. 둘이 통정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거 통정허위 표시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어떤 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요거 판단하는 게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이거예요. 사기 강박은 요건 성립 요건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81페이지에 쭉 나갈 겁니다. 이제요 전체적으로 설명 다 끝났으니까 1번 107조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자 칠판 볼게요. 어떻게 했대요? 알 고했대죠? 알고, 즉, 여기까지는 다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 부를지. 알고 한 것이라도, 뭐라고요?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다.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반대가 유효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뭐가 있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 해석하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내가 이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이 아 고마워요 그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 모르고 받았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고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면서 에이 또 장난치시네 그러면서 받았대요. 그러면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요건에 자 칠판에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표의자가 알고 했어야 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죠. 예, 그대로 나오잖아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의자가 알고 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양쪽 가로 1, 2, 3, 4번 다 나와 있잖아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판례가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강제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의 증여를 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내가 마음속으로 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이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이는 뭐죠? 아 난 정말 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이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진의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진의라고 본다면 나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정말로 내가 못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A, B로 할게요. 내 마음속의 진심은 뭐야? A 하고 싶어. A. 정말로 A 하고 싶은데
내가 A하게 되면 못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나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B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B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진위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례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소외인들의 피고로 이런 것보다는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사립학교가 있어요.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말이죠. 교육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립학교 아시죠? 교육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만 돈을 빌릴 수 있지 다른 이사장 개인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학교에 교직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교직원들에게 야, 내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이 은행에 미리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 가서 대출 신청들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대출 신청들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니까 여기 가서 대출 신청하는데 여기 교직원들 중에서는요 나 돈 필요 없는데 왜 대출 신청하래?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는 대출 받아서 너 네가 써라가 아니라 대출 받는 돈 누구한테 갖고 와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갖고 와서 그럼 이거 어떻게 갚느냐? 얘가 여기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만약에 500만 원 빌렸다 그럼 10개월 동안 얼마씩 주겠다고요? 55만 원씩 이자 포함해서 55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학교 법인에서는 이 55만 원 뭘로 해결하느냐? 얘 월급 올려준 걸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학교 법인에서도 정상적으로 직원들 월급 올려줬으니까 뭐 돈 많이 줘도 아무 문제 안 되죠. 얘는 올려받은 돈으로 뭐 하면 되는 거고 대출받은 거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받은 돈은 누가 쓰는 거죠? 이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불법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교직원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 오겠죠. 뭐라고 와요? 사직서? 세 글자 써서 갖고 와. 세 글자 뭐라고? CUT 이렇게. 그러니까 CUT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하고 싶진 않아도. 그래서 했다는 거죠. 했는데 걸렸어. 걸려갖고 학교 법인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돈도 안 갚았는데. 그럼 이 돈 누가 갚아야 되느냐? 교직원들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직원이 주장했던 건 나는 대출 받고 싶지 않았고 그 사정을 내가 대출하는 과정에 은행 직원한테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판례가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네가 진짜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마지 못해서나마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이제 효과입니다. 원칙 비진의 표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지금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입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막 암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자, 뭐를 누가 입증해야 돼? 입증 책임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그냥 놔두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야. 그냥 놔두면. 지금 이거 그냥 놔두면 효력이 뭐죠? 유효죠, 유효.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왜 무효인지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놔두면 뭘로 가는 거죠? 유효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고 싶은 사람이 이게 왜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뭐예요? 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인지 무효를 입증해야 되죠. 다른 말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입증 책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두면 뭐냐? 그래,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두면 유효다.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의 원인을 입증하는 거고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놔두면 무효다.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유효의 원인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대죠. 그럼 제3자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그냥 선의네.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추정되니까 선의죠. 그럼 얘가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얘가 왜 악인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하느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로 성립한다죠.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83페이지 세 번째 줄에요. 대리인은 본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제3자와 관계 볼게요. 제3자와 관계. 나머지 거기 구체적인 거 거기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자, 제3자와 관계 밑에 한번 볼게요. 제3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선의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요.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야. 밑줄 쳐놓고요.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를 밑줄 치시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밑에서 네 번째 줄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가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써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판례는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퇴직 처리를 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 말 조금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요, 직원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해 주기가 힘드니까 사직서 써내. 직원들한테. 그럼 사직 처리해요. 그리고 즉시 다시 재입사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사직서를 받아요. 그리고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줍니다. 퇴직금을 누진제로 주면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정산해서 줬어요. 그리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아마 독사 한 마리가 있었나 봐요. 독사 한 마리가 자기가 퇴직금 20몇 년 동안 받은 퇴직금 통장을 그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쓰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20몇 년 지나갖고 자, 진짜 퇴직하면서 나는 20몇 년 동안 회사에서 사직서 쓰라고 하니까 사직서를 썼지 사직서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사직서 쓰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줬는데 그거 다 무효 아니냐 이렇게 소송 제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직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직서 써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시킨 거라면서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직서 처리는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지. 그럼 한 번도 사직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동안 받은 돈, 20몇 년 동안 받은 퇴직금 그대로 통장에 있네. 연 0.몇% 이렇게 이자 붙어갖고. 근데 이 사람이 20몇 년 동안 누진제로 퇴직금 달라라고 해서 실제 받은 금액에 2.3배 정도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이렇게 해주는 게 실제 나중에 줘야 될 돈에 약 한 45%에서 40%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몇 년 지났다가 주면 두 배 반 정도를 더 줘야 된대요. 대단하죠? 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 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혼자 하는 의사표시거든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했으면 원칙만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만. 그러니까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줄 안 쳐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요. 신분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행위에도 적용하는다. 단체적 거래행위나 정형적 거래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있죠? 여기 거기 또 쭉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통종호의 표시가 나오죠? 통종호의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
여기 나와 있네. 손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뭐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의사 표시했고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짜고 했다는 얘기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의사표시인데 맨 밑에 줄에 호의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가장행위 밑줄 칩니다. 가장행위. 자, 됐고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요. 구별 개념에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 구별하라고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허위 표시에서 알아야 될 건 은닉행위, 신탁행위 요거 구분해야 되는데 은닉행위, 신탁행위는요. 신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 믿고 맡기는 행위겠죠? 나는 널 믿어. 그러니까 갖다 맡기는 행위예요. 자, 신탁행위 보세요.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면 아 미안하다 빨리 갚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가 더 난리야. 알아서 줄 텐데 왜 달라 그러고 난리냐고 더 속된 말로 막 지랄지랄하니까 아 갑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겁나게 싸나운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잘 때도 야구방망이 품에 안고 자는 애야. 자다가 기분 나쁘면 막 야구방망이를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애예요.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야 네가 나 대신 좀 채권 좀 받아줘 라고 해서 추심을 의뢰하잖아요. 추심 나 대신 좀 받아줘라 라고 추심을 의뢰하면 얘가 가서 야 너 갑한테 줄 돈 있지? 갑한테 줄 돈 빨리 갚어 이래갖고 돈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 없다 그러면 막 두들겨 팬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병이 그한테 가서 야 너 갑한테 줄 돈 빨리 갚어 네가 뭔데 나는 대신 왔어 그러다가 보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추심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얘한테 채권을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합니다.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추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아까 추심만 의뢰받았을 때는 병이 가서 을한테 야 너 갑한테 갚을 돈 빨리 갚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심을 위해서 채권 양도됐으니까 지금 가서 누구 돈 갚어? 내 돈 갚어. 갑이 외형상으로는 병한테 채권이 양도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채권자 누구예요? 겉으로는 병이지. 그러니까 병이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 돈 빨리 갚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받기가 더 쉽죠? 그래서 추심을 위해서 채권 양도했다. 그런데 병이 돈 받았네? 받았는데 나는 채권 양도받은 사람이니까 내 돈이야. 그래야 돼? 야, 받아왔다. 그러고 줘야 돼. 줘야 되죠. 근데 얘가 또 못 믿는 애 같으면 어떻게 해? 내 거야. 그러고 띄워먹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진짜 양도한 게 아닌데 양도한 것 같은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이걸 믿고 맡기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탁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나 또 은닉행위가 있어요.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말 그대로 은닉은 숨기는 행위거든요. 지금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갑이 큰형이야, 큰형. 큰형인데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동생한테 증여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 증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여하게 되면 이게 3억짜리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증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한 것처럼 해? 매매한 것처럼. 진짜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이해 안 하시고 적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뭐 적어가면 뭐 할 겁니까? 집에 가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자, 다시 한번. 둘 사이에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하기로 했다고요? 증여하기로 했다고. 근데 세금 많이 나올까봐 증여를 안 쓰고 계약서에 뭐라고 썼다고요? 매매로 썼다고. 진짜 매매요? 가짜 매매요? 진짜 매매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매매 안 했잖아요. 뭐 했다고? 증여했잖아, 증여.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봐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매매로 썼다고. 진짜 매매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는 증여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가장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가장 매매한 것처럼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요.
그런데 실제 을은 매매는 하지 않았잖아요.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얘는 증여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등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이건 무슨 행위죠? 뭘 은닉하고 있어 지금? 증여를. 뭘로 은닉하고 있어? 매매로. 매매로서 증여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행위? 은닉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닉행위는 표시된 행위가 아니라 숨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걸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은닉행위는 법률행위함이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에 의해서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행위, 이런 걸 은닉행위다라고 하는데, 말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행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에, 매매는 가장행위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행위인 것이다. 이때 은닉행위는 유효죠. 증여는 유효잖아. 형이 동생한테 집 주는 게 무효일까요?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신탁행위예요. 신탁행위는 그냥 믿고 맡기는 행위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보이시죠? 그거 하나 줄쳐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해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행위인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나중에 이 통정호의 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의심을 쓸 건 없고요.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건은 우리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건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게 짜고죠, 짜고. 그래서 그 요건에 의사표시 존재하고 내심의 의사가 표시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나와 있고요. 효과입니다. 효과는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가 돼요. 8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제3자인데, 자,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또 나오고 있어요. 89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따지는 법이 나오죠. 제3자.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조금 아까 지우긴 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갑과 을이 통정해서 가짜로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요. 자, 여기 한번 보면요. 갑의 채권자 A가 있다는 거예요. A가. 갑의 채권자가.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갑 입장에서 강제 집행당하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날까 봐 을하고 짜고서 네 이름으로 소유권 좀 이전해줘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행위는 가짜로 매매한 행위이긴 한데 왜 가짜로 매매했어요? A가 강제 집행할까 봐. 다시 설명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설명 안 들으면 네. 자, 다시 보세요.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하긴 했는데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 매매해서 A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A가 갑의 채권자인데 여기다 강제 집행하려고 그랬다니까.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면 쫓겨나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줬다고요.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 행위. 사기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사해 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인 A가 이 사람의 이 법률 행위 있잖아요. 이걸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의리를 잘 지켜줄 것 같았던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려요. 그리고 병이 선의라는 거야. 그럼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대항할 수 없는 거겠죠. 얘가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대요. 여기가 이제 완전한 권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정은 선악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 따질 필요 없죠. 선의가 됐든 아이가 됐든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선의 지삼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전득자 무조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허위 표시에서 얘기하는 선의 제3자 의미다라고 해서 밑에 그 표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하지 지금 이건 다 암기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민법을 좀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허위 표시 철회도 할 수 있다. 뭐 가볍게 그냥 보시고요. 적용 범위 그래요. 적용 범위는 요거는 말이죠. 통정 허위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 통정 허위 표시니까 둘이 통정해야지 혼자서 통정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서 짜고 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고 표의자만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정의 표시 개념 자체가 적용이 될 수가 없고 나머지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 신분행위, 공법행위, 단체적 정형적 거래행위,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있다 이거 있죠. 예, 이게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